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 인사는 투표 결과 발표가 모두 끝난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 운영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8표 중 265표를 얻은 홍영표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8표 중 257표를 얻은 여상규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무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8표 중 238표를 얻은 민병두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정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8표 중 257표를 얻은 정성호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8표 중 258표를 얻은 노웅래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일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8표 중 251표를 얻은 강석호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외교통일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8표 중 260표를 얻은 안규백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국방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8표 중 231표를 얻은 인재근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8표 중 257표를 얻은 황주홍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8표 중 259표를 얻은 홍일표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8표 중 256표를 얻은 이명수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노동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8표 중 253표를 얻은 김학용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환경노동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8표 중 249표를 얻은 박순자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8표 중 251표를 얻은 이학재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정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8표 중 252표를 얻은 전혜숙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8표 중 238표를 얻은 안상수 의원이 국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임명 승인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8표 중 가 269표, 부 6표, 기권 3표로서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임명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홍영표입니다.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 어깨가 더 무겁다는 그런 각오를 밝힙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지만 우리 야당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더 논의하고 함께 하도록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양보하는 그런 여당을 통해서 우리 협치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국회가 정말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가 돼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여상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여상규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에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국익을 우선하는 법사위, 바른 법치가 구현되는 법사위로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민병두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 국회의원의 첫 번째 본분을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의회 구성원, 콩그레스맨이라는 말 대신에 입법가, 로메이커라고 하는 말을 더 자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비버라고 하는 정치학자는 정치인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입법가, 로메이커이고 두 번째 유형은 애드버타이저, 선정가이고 세 번째 유형은 스펙테이터, 관망가이고 네 번째 유형은 릴럭턴트, 마지못해 하는 소일거리형이라고 구분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무위를 통해서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제출하신 법안 하나하나가 빛나는 입법이 되도록, 또 정무위에 제출한 입법이 완성이 돼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빛나는 입법가, 로메이커가 되도록 여야가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민생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재벌개혁,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입법 속도전을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격조 높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성호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네, 선배 동료원 여러분, 네, 부족한 저를 기획재정위원장이라는 막중한 또 책무를 맡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데 여야 의원님들의 견해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화, 타협, 소통과 협치를 위원회 운영의 기본으로 삼고 특히 야당 의원님들의 말씀을 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위해서 기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변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노웅래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과학기술통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된 노웅래 의원입니다. 언론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데 역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석호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우리 한반도 또 대내외 상황 속에 맞이하는 20대 국회 후반기 외통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 한미동맹, 난민 문제, 무역 분쟁 등 산적한 외교적 갈등을 해결하고 이산가족 상봉 또 남북 간의 경협 등 남북 간 관계 발전과 평화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아서 초당적으로 일하는 외교통일위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규백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는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방과 안보의 가치는 여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국회가 더욱더 역할이 또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이 군의 본연의 위치에서 최상의 전투력과 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군으로 만들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많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인재근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방금 여러분이 선출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인재근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주홍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상임위가 상대적 가난에 힘겨워하는 300만 농어민의 든든한 친구이자 뒷배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야 의원님들끼리 서로 싸우는 대신 이 상대적 가난에 맞서 싸우는 그런 상임위를 저는 오랫동안 꿈꾸어 왔습니다. 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국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한없이 높임으로써 싸우지 않는 상임위, 300만 농어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홍일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라는 가장 긴 이름의 의원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홍일표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런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조업 가동률은 떨어지고 고용률도 수개월째 내리막길입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수많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급격한 탈원전 정책의 추진에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늦지 않게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국회의 중심에 산업위원회가 있을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희상 의장님께서 강조하시는 협치의 문화가 상임위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최대한 소통하고 의견 차이를 줄여나가는 조정 역할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명수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정중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모든 상임위가 다 중요합니다만 이 복지시대를 맞아서 보건복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의 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다루고 있는 보건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과 국회 차원에서 보건복지 정책의 방향성과 속도, 내용과 범위, 그 방법론에 대해서 조정과 통합은 물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해당 상임위의 보건복지위원회에 많은 훌륭한 의원들이 오셨는데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물론 타 상임위 위원들께서도 이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학영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학영입니다.
평소 제가 흠모하는 우리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가 전반기에 5개월 동안 국방위원장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저와 함께 일했던 우리 국방위원님들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최저임금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서민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와 직결되는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게 돼서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제가 자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좀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서 힘든 자리를 제가 자원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청운의 꿈을 안고 국회에 온 지 30년이 금년이 됐습니다. 28살에 이해구 의원님 비서관으로 시작을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해가 갈수록 오히려 회의감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홍영표 신임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는 정치를 좀 살려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정당만 있고 정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길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과연 이 시대의 국회의원으로서 뭐를 했냐, 그것은 아마 당을 위해서 뭐를 했나 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했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귀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우리 환경노동 의원님들 잘 모시고 정말 어려운 문제이지만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희상 의장님은 진짜 제가 흠모하는 분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특별히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자리에 함께 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민생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경제 살리기에 여야를 떠나서 국가와 오직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협치의 정신을 살려서 정책 대안과 또 여러 가지 발전적인 그리고 역동적인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님과 함께 여러모로 섬세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국토관리에 대해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학재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문희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정보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 정보기관이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 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가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 개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철저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힘쓰겠고, 그 대신에 북핵 문제라든지 대테러 또 산업기밀 보호 등 국가의 안보나 국민의 안전이나 산업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힘을 실어줘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정보위원회가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혜숙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제가 여성가족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리천정이, 여성의 유리천정이 아직도 두껍습니다. 양성평등이 돼야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지도 편달이 앞으로 여성의 그 저출산과 여성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상수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실물경제 현장에서 또 인천광역시장으로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역임하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이렇게 관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어려운 경제 활성화와 서민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최적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임 국회 사무총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임 사무총장 유인태입니다. 그 많이 부족한 저를 그 임명 승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년 반 전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인생에 여기 다시 설 일은 없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다시 서게 됐습니다. 어쨌든 잘 해보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득표율이 96.76%라는 메모가 왔네요. 예, 사상 최대의 득표율이라고 합니다.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보따리예요. 신임 사무총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들 안건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위해서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